진짜 이 전경 자체가 끝내주는 동네예요. 상가 건물 자체도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주차 때문에 불편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무언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꾸몄을 때 이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바깥쪽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전부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 눈동자 속에 이 강 전체가 다 들어와요. 엘리베이터까지 옥상으로 올라오고요. 내리자마자 바로 자동문이 탁 열리면서 이 멋진 공간에 차를 한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거예요, 아마. 북한강에 서종이 있다면 남한강에는 강화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카페, 빵집, 그리고 온갖 주말에 나와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즐비해요. 그 즐비한 시설들 가운데 오늘 우리 땅집TV에서는 우리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 상가 바로 앞쪽에는 남한강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지금 뭐 겨울에 와서도 이 풍경도 굉장히 예쁘네요. 이 강이 쫙 흐르고 진짜 이 전경 자체가 끝내주는 동네예요. 이 길 건너에 있는 토지는 이 수변구역이라 갖고 앞으로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가는 앞으로도 이 멋진 강조망을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 이 나트로드에 길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상가 건물 자체도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도로에서 우리 상가로 들어오는 진입로 굉장히 넓고요. 지금 이 블록수만 봐도 거의 한 8, 9m 정도 돼 보여요. 그리고 앞쪽에도 주차장, 옆쪽에도 주차장, 그리고 뒤에까지 주차장이 아주 크게 있어서 우리 상가에서 어떠한 상업시설을 하든 간에 주차 때문에 불편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이 주차장 뿐만이 아니라 옆쪽 공간으로 진짜 큼지막한 멋진 소나무가 있고 옆에 이제 약간 조경을 해놓은 공간이 있어요. 야, 이 공간까지도 우리 상가에 포함이에요. 가장 우측 끝으로 가면 작은 텃밭이 있는데 이 텃밭도 우리 토지예요. 이 공간까지도 포함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강화면 아트로드변에 위치한 우리 상가. 토지 면적 427평의 넉넉한 부지에 세워진 4층 297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입니다. 남한강 명품 리버뷰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층 한층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가의 규모가 297평이나 되다 보니까 앞에 뭐 계단도 있지만 이 장애인 경사로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어서 어떠한 상업시설 들어와도 허가 내는 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입구 쪽도 보시면 양계문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뭐 출입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밖에서 보면 1층에 층고 높이가 여기서 봐도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 여기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오면 정말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층에서 메인 상점을 운영하고 2층으로 빵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올라가서 강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거죠.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지금 이제 막 지어진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에요.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요. 층고 보시면 왜 카페를 추천하는지 아실 거예요. 요즘에 약간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거 많이 유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 개념으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유명 메이커들처럼 깔끔한 인테리어로 다시 바꾸셔도 될 것 같고요. 내부에서 전면을 바라봤을 때 앞쪽에가 다 창호예요. 막힘이 전혀 없이 그냥 다 뚫려 있어요. 창호가 크다 보니까 2층, 3층, 4층은 더 좋겠지만 1층에서도 이렇게 뷰가 좋아요. 건축을 하시면서 이 기둥 사이의 간격도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간격이 굉장히 넓다 해서 무언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꾸몄을 때 이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 냉난방기 기본으로 4대가 그냥 달려 있어요. 그냥 제공되는 거예요. 출입구가 정면에 있는 출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뒤쪽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 그리고 건물의 중간에 따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선 자체가 너무 편해요. 이 하부 쪽에 전선도 잘 여러 군데 잘 많이 뽑아 놓으셨고요. 지금 벽면 같은 경우에는 미장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도색만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된 상태예요. 들어오는 입구에도 양계문에다가 자동문이 있었는데 계단실을 가는 이 공간에도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좌측에도 별도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 뒤쪽 주차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입구, 이렇게 다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4층 건물 이상을 지면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없으면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로 쪽에 배치되어 있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볼게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서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입구가 서로 마주 보게끔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안에 세면대 및 소변기, 좌변기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2층 같은 경우에는 두 개실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저는 이 앞쪽에 강뷰가 보이는 쪽을 1층에서 이제 카페를 영위하신다면 빵과 커피를 들고 올라와서 강뷰를 보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층에서도 강이 참 잘 보였지만 역시나 2층에 올라오니까 야, 더 잘 보여요. 한눈에 강이, 남한강이 내 눈에 다 들어와요. 지금 보면 우리 상가가 있는 이 위치가 남한강을 바라보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공용시설 자체는 다 완비가 되어 있고 내가 이제 상업시설을 영위할 곳, 이 위치만 이제 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천정과 바닥 공사 위주로 하시고 벽체 같은 경우에 페인트 도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색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층의 가장 끝쪽으로 오시면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만약에 이 공간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흡연실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뷰가 보이는 호실이 있는 반면에 또 뒤쪽으로도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용도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에 이제 짐이 약간 차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이제 단차가 낮잖아요. 이 위쪽은 지금 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로 이제 난방 그냥 돌리시면 되는 정도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한쪽 끝에 욕실 겸 화장실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설비는 다 되어 있고 도기류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천정은 석고마감이 되어 있어서 도색을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벽체 같은 경우에도 이 면은 다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멋진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 공간은 2층과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자동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내부에 들어오면 저 끝에 쪽 공간이 베란다 공간으로 별도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베란다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이곳도 자동문으로 다 설치를 해놓으셔서 별도의 시설 안 하셔도 되고요. 3층에 올라와서 또 느끼는 거는 야, 이거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강뷰가 기가 막히네.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전면 창호를 기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면 창호를 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 진짜 내 눈동자 속에 이 강 전체가 다 들어와요.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천정 마감에 냉난방기가 없었는데 3층 같은 경우에 냉난방기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포함이고요. 3층에도 뒤쪽에 이런 공간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1호실과 2호실로 이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3층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는 약 한 4분의 1 지점까지만 깔려 있고요. 저쪽 끝은 깔려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냉난방기를 따로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벽체랑 천정이 전부 마감이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도색이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뒤쪽 공간이 뭐 답답하다 아니면 뭐 뒤쪽에 있으니까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창호들이 다 잘 뚫려 있어서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기는 이제 테라스 공간이네요. 뒤쪽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탁 트인 전망이 나옵니다. 앞쪽은 진짜 멋진 강뷰였다면 뒤쪽은 아주 예쁜 산뷰예요. 3층 역시 끝쪽에다가 욕실 겸 화장실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도기류 설치하셔갖고 그 상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단실을 올라가면서도 참 좋은 게 커튼홀을 잘 설치해 놔갖고 바깥쪽 풍경이 너무 잘 보여요. 정면뿐만 아니라 옆면, 측면까지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남한강이 아주 잘 보여요. 4층에 올라오니까 4층은 공간 분리는 따로 해두지는 않았어요. 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느끼는 게 뭐예요? 벽체가 없어요. 죄다 창호예요. 기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바깥쪽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전부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남한강을 진짜 이렇게 예쁘게 바라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한강 뷰가 진짜 끝내주네요. 건물을 둘러보면서 너무 예뻐서 제가 옥상까지 올라와 봤어요. 와, 근데 진짜 더 놀랐어요. 저는 지금 사방팔방 동서남부 안 예쁜 방향이 없어요. 다 예뻐요. 우리 건물을 만약 통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한다, 이 옥상 루프탑으로 다 꾸미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까지 옥상으로 올라오고요, 내리자마자 바로 자동문이 탁 열리면서 이 멋진 공간에 진짜 인테리어를 촥 예쁘게 한 다음에 여기 앉아서 차를 한잔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거예요 아마. 바닥에 이렇게 블록들이 있잖아요.
이 블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은 뭐 도색이나 이런 걸 할 만한데 이 옥상이나 이 빈틈 없이 전부 다 석재 마감으로 전부 다 고급스럽게 마감을 하셨고 이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고급 난간으로 다 설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와, 솔직히 이 위치에서 이렇게 상가를 지어서 여기서 남한강을 바라본다? 아, 이거는 반칙 아닙니까? 진짜 제일 좋은 위치에서 제일 좋은 전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 이거 주변 상가들한테 미안해지는데요. 한층 한층 멋을 더해서 루프탑에서 절정에 달하는 명품 리버뷰를 가진 우리 상가. 지금도 잠실 송파에서 50분이면 닿을 수 있지만 송파 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되면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서 향후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명품 리버뷰와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우리 상가의 가격,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 상가 건물 원래 나왔던 가격은 40억이었어요. 40억이었는데 이번에 대폭 인하해서 35억에 매매를 할 예정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요. 우리 상가 진짜 무언가를 했을 때 정말 대박이 날 위치예요. 정말 너무 좋으니까 많은 연락 주셔야 돼요. 저랑 같이 쭉 둘러보셨는데 오늘도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